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티네의 또 다른 커스텀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델은 5가 많아요. 00004 2S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D18S도 그렇고 S는 요 슬로티드 헤드의 의미예요. 0000 바디라고 하면 김광석 모델로 유명한 M36 모델이 있는데 그 M 바디와 이 0000이 이제 같은 바디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M36 바디 보는 것과 좀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문의를 해봤더니 슬로티드 헤드로 나오는 경우에는 기존의 바디 모양과 쉐입이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000 바디에 슬로티드 헤드를 가진 이제 이런 커스텀 모델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본사에 갔다 오면서 골라온 두 대 모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 둘 다 12프렛 조인트의 기타를 제가 골라오게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기타들하고 다르게 요 브릿지가 좀 앞에 있는 느낌이고 약간 이 뒤에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타들이에요, 보통. 이 기타는 이제 딱 살펴보시면 상판이 이제 시트카 스프루스로 되어 있는데 VTS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VTS는 보통 제일 상위 등급의 프리미엄 등급의 시트카 스프루스에만 보통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 등급의 시트카 스프루스에 VTS가 처리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뒷면이 이제 측후판이 코리나라고 하는 목재예요. 이 코리나는 통기타에서는 아주 생소한 목재인데 일렉기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일렉기타 바디에 보통 많이 쓰는데 코리나라고도 하고 이제 림바라고 부르기도 해요. 서아프리카가 원산지고요. 네, 이제 전체적인 소리에 대한 그런 평은 마호가니 종류보다 조금 더 밝은 소리가 나는 목재라고 해요. 제가 통기타에 많이 쓰는 인디언 로즈우드랑 비교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확실히 좀 더 뭐 마호가니도 로즈우드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이 코리나도 이제 로즈우드보다 확실히 좀 더 비중이 낮고 더 가벼운 목재라고 할 수 있고요. 몇 번 설명해 드렸었지만 이 음향목이라는 것도 비중이 가볍고 그래서 무게가 가벼운 목재들은 좀 더 밝은 고음 성향의 소리가 나고 이제 무거운 목재들은 좀 더 저음이 강한 그런 성향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리나도 직접 쳐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존 평가에서도 그렇고 이제 상당히 밝은 음색을 가진 목재라고 할 수 있어요. 중음역대가 조금 더 부각되고 좀 더 밝은 고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를 보면 이제 당연히 에보니로 된 브릿지인데 이제 이런 걸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죠. 이 양쪽 끝에 피라미드 모양처럼 이렇게 솟아오른 부분이 있는 이런 일자형 브릿지 형태입니다. 이 모양 역시도 이제 기존 옛날에 이제 클래식 기타 종류에서부터 많이들 사용하던 그런 스타일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통기타 형태로 모양을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전에 그 어센틱 모델 이런 거 얘기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이지드 옵션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면 생길 수 있을 만한 상처들, 색이 바래는 뭐 피니쉬에 색이 바래는 부분이라든가 많이 닿아서 해진다든가 이런 형태를 구현해낸 옵션이 이제 마틴의 에이지드 옵션인데요. 이 지금 브릿지에도 에이지드 옵션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이긴 한데 이 피라미드 끝이 상당히 뭉툭하게 좀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뾰족하게 딱 각지게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런 데는 연주하시면서 손이 이렇게 스치면서 아래쪽은 이렇게 스트럼을 할 때 위쪽은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좀 이렇게 뭉툭하게 닳게 되는데 그런 모양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판 역시 에보니 지판이고요. 새들과 너트는 이제 마틴의 고급 제품들이 다들 그렇듯이 이제 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너트는 44.5mm입니다. 이 넓어지는 모양 정도 말씀드렸었죠. 테이퍼라고. 이 테이퍼는 스탠다드 테이퍼 모델이에요. 뭐 많이 설명드렸던 뭐 최근에 리이매진드 시리즈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 넓어지는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의 넥 쉐입은 이것도 좀 옛날 스타일의 그런 컨셉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뒤에 넥 쉐입도 모디파이드 V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완전 V넥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뭉툭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핏 만져보면 이게 튀어나온 건가 안 튀어나온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의 좀 완만하게 튀어나온 그런 V넥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슬로티드 헤드 스타일인데 이 헤드의 무늬목은 에본입니다. 슬로티드 헤드니까 이제 헤드머신들이 옆면에 박혀 있죠. 이 옆면에 박혀 있는 이 헤드머신들은 웨이벌리사의 그런 헤드머신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기타를 딱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마틴 기타의 색이 있는데 마틴 기타에도 이런 색깔이 있나 싶은 그런 스타일의 소리를 내는 기타라서 이제 골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급판이 좀 밝은 성향의 소리를 내는 목재이기 때문에 이 마틴의 좀 저음이 강하고 기름진 이런 설계와 딱 맞물려서 상당히 밸런스 있는 고음도 아주 도드라지게 들리고 그렇다고 저음이 죽지도 않은 그렇게 좀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소리를 내는 기타예요. 그래서 제가 딱 쳐보고 이거 좋은데 단시간 내에 바로 쳐보자마자 거의 결정했다고 할수 있어요. 바디 쉐입 자체는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팔로라고 해서 상당히 작은 바디인데 뭐 마틴으로 치면 공 하나짜리 바디 정도 그런 팔로 바디에서 정말 이렇게 같은 비율로 사이즈만 키워놓은 것 같은 이제 이런 바디예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바디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거 아주 좋은 기타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스텀 모델 소개해드릴 때마다 이제 반드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기타는 마틴 기타를 갖고 싶은데 소리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다들 쓰는 스탠다드 모델 이런 거 말고 마틴 기타인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특이한 모델이네 이런 느낌을 갖고 싶은 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옵션이 이제 VTS도 있고 해서 가격대가 좀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 설계 자체도 번호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의 소리가 나는 기타라 소리 퀄리티도 훌륭하고 생긴 것도 특이하고 이런 두 가지를 둘다 충족시킬 수 있는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타의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대밖에 없는 커스텀이기 때문에 판매되기 전까지만 이겠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